어렸을 때부터 뽕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였던 굴욕 없는 모태 미녀 장서희. 1981년 그녀는 예쁜 어린이 선발 대회에서 진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진선미 중에 하나가 되면 왕관하고 망토하고 그 여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봉 있잖아요. 그거를 준대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게 됐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 그 CF 모델이 된 거예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진 수상과 동시에 CF 모델로 발탁된 장서희는 마요네즈 CF를 시작으로 각종 광고를 모두 섭렵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또한 아역배우로 활동하며 당대 톱스타들의 딸 역할을 독점했으니, 신성일, 나훈아의 딸 역할 모두 그녀가 독차지. 뒤이어 장서희는 꽃바위 이상용과 함께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 뿐만 아니라 각종 잡지 표지 모델로도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한다. 그리고 1988년엔 베스트셀러 극장에 출연, 극중에서 무용가를 꿈꾸는 수경 역을 연기하고. 너 정말 잘했어. 너 얼른 무용 잘하잖아. 상도 여러 번 탔었고. 예, 너 애인 만나러 가지. 미쳤어? 무슨 애인이야? 조심해 너. 이모나 조심해. 이그 요런 깍쟁이. 안녕. 그래. 이후 1989년 장서희는 MBC 19기 공채 탤런트로 입사해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데, 1990년 뽀뽀뽀에 출연한 그녀는 7대 뽀미언니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너희들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적어서 고등세아를 붙이게 말씀드려보자. 와, 좋아.